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저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 안 피곤하신가요? 아, 피곤한데. 정 본부장님 눈이 빨간세요. 네, 피곤하긴 한데. 네. 어제 솔직히 진짜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왜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거기 4%잖아요, 제가. 네. 매일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수많은 우리 게스트분과 수많은 진행자분들 만났지만 아, 어제 반응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여동원 앵커 솔직히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또 이제 막 그 정프로님의 뭐, 자리에 제가 앉게 돼 가지고 그런 막 글이 올라가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반응이 좋아 갖고 제가 그 이제 조만간 네. 우리 여동원 앵커는 제가 나오네요, 지금. 네,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네.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는 분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행복하셨죠? 행복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3% 어젯밤 방송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루키님은 보셨나 봐요. 오늘 네. 아침에도 미주민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네. 아 정말요? 제 별명이 생겼다고 이부진 여학생 여자 정프로. 아, 어제 제가 사실 굉장히 억누르고 억눌렀어요. 이 미주알 고주 시간에는 뭐 온갖 드립 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받아주시니까 네. 물만한 고기처럼 아무 얘기나 막 하는데 거기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 얘기하는 저도 모르게 할리라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은 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분이. 네.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거 참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드립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저희 제작진이 뭐 계속 전화기를 보고 붙들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널 뭐 기다리냐 그랬더니 3%의 연락을 기다린다. 어제 이프로님이 정프로님과 저를 이제 맞교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이제 농담삼아 하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니 저희 제작진은 정말 진심으로 정프로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혹시라도 이제 관련된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기다린다. 농담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자리가 사라지는 거니까 예, 저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예, 고정됐으면 좋겠다. 오늘이 그렇죠. 더 예쁘다. 옷은 어제 완전 다르네요. 다른 사람인 줄. 요건 이제 협찬이고, 어제 옷은 제 옷이었으니까요. 진짜 네. 정프로님 오늘부터 나오시는 걸로 알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연락이 아직 안 와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네. 뉴욕 증시 어제 나스닥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반등에 환호하시는 나스닥 시장이 좋았어요.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가 이틀째 많이 올랐죠. 첫날은 한 3.5%? 어제는 거의 6%까지 넘어 올라가다가요. 한 5% 좀 중반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어찌됐건 나스닥이 한 1.5%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더 좋은 것은 S&P 500이 또 장중에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은 393인가 394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은 잘 안 했지만 빠르면 오늘 아니면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까지 앞으로 일주일 안에 4자를 네. 한번 볼 것 같아요. 4천. 이게 멀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역시 이제 생각보다 약간 천천히 간다. 지금 단계별로 간다 그래서 3조 4조에서 2조 달러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 금년 들어 18번째 S&P 500이 장중 네네.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종가 네. 기준도 14번째를 기록한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종목별로 희비는 엇가르고 있지만 지수 자체를 보면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최근에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두드러졌나요? 네, 상대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미국에도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있는 말인데 당연히 이제 소위 그 인프라 투자가라 하면 산업재, 소재주,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올라갔다 좀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면서 약보합 내지 보합해서 좀 약하게 마감된 게 많고요.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어저께 뭐 다양한 재료에 의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임의 소비재가 꽤 많이 올라간 것이 어저께 섹터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보면은 뭐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상승세를 맞습니다. 보였고 네, 네. TSMC도 2% 넘게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또 많이 하셨던 국내 투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관련한 종목의 상승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일 2분기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지난 3월 시장을 좀 결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지수를 보면 다우지가 6% 올라갔고요. 네. S&P 500이 4.3%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0.4%에서 연간으로 보면 각각 뭐 10%, 8, 9%, 7, 8%, 3,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빅6는 그렇지만 큰 재미가 없었어요. 페이스북만이 13.7%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큰 재미가 없었고요. 특히 3월만 본다 그러면 기술주에서는 유일하게 강했던 것이 바로 직전에 얘기하셨던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사실 뭐 삼성도 소위 팹리스를 더 추가한다. 그리고 인텔도 텍사스에 투자한다 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큰 형들이거든요. 큰 형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만 불러드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RAM 리서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업계의 큰 형님들이거든요. 그것들이 그냥 최고가, 사상 최고가 내지 52주 최고가를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은 3월 내내 계속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제 또 약간 또 긍정적인 반가운 소식 가운데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겠죠? 네, 2조 달러 이제 큰 대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교통 인프라라고 크게 보면 교통 인프라인데 거기에서 보면 다리도 새로 고쳐야 되고요. 네. 길도 닦아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관련된 거. 전기차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보조금도 들어야 되고요. 개발 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핵심이 됐던 거가 그 충전 설비 있죠. 그 얘기가 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건데 노령자 장애우 지원도 좀 4천억 들어가고요. 우리 세 번째는 우리를 보면 약간 아 저게 뭐야 미국 선진국이 하는데 수도 개량 사업, 인터넷 속도 증가 사업, 전력망 개선 이런 약간 어설프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포함한 주택 건설 개량 사업, 학교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핵심은 그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되겠는데요.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미국 전역에 4만 개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그 2030년까지 해서 이거를 이제 엄청난 숫자를 늘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5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0만 개 하면 거기에 들어간 돈도 한 1,800억 달러를 거기 하나에 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관련 쪽만.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가 오늘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또 일부 충전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충전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뭐 18%, 19% 올라간 것들이 있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전기차 충전소가 50만 개, 40만 개 만든다는 건데 주유소가 11만 개입니다. 12만 개 지금. 와, 그럼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주유소보다 더 많아야죠. 왜냐하면 주유소는 기름 넣고 오고 계산하는데 4, 5분이면 끝나잖아요. 빨리 하면. 전기차 오래 걸리잖아요. 가는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네. 얼추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워서. 네, 이제 빨라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관련해서 뭐 교통 가운데서는 전기차 쪽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그런 섹터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좀 반갑게 들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의 첫 거래일 오늘 밤 이루어질 텐데 그동안 시장을 쭉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4월 시장은 어땠습니까? 4월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926년, 28년부터 작년까지 S&P 500의 전 시절을 보면 S&P 500은 생긴 건 50년 전에 생겼지만 S&P 그 과거부터 계산할 수 있고 S&P 처음에는 200인가 그랬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때부터 하면 1926년인데 계산을 다 하면 4월은 쉽게 얘기해서 상승률도 2등, 상승환율도 2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좁혀서 1964년 이후. 그럼 왜 1964년이라고 물어보면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냥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찾은 건데 64년 이후만 보면 상승률도 1등, 상승환율도 1등이에요. 4월 달에. 그만큼 결론적으로 보면 4월이 괜찮았다.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 왜 이렇게 괜찮았냐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생각보다 그게 핵심이 되겠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23% 이익 증가가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일부에서는 30% 육박할 거란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하면 기대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면 일자별로 한번 보면 그러니까 1950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4월만 지수를 따로 만든 겁니다. 보면 지난 3월은 딱 3월 14일, 15일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쉬었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완만하게 그냥 3월에 가장, 4월에 가장 끝이 제일 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4월은 너무 좀 오른다고 해서 좀 오를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꽤 많이 오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다 오를 거라고 좀 그냥 혼자 그냥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오른다고 해서 달랑 팔고 딴 거 사지 마시고 쭉 갖고 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발빠르게 관련된 투자를 뭐 이미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재점검이 필요하고 또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인프라 관련주 7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종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볼 텐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몇 년도 계획을 가지고서 관련한 매출과 실적이 나타나는 상황인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한 8년 정도 시간을 잡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대운의 인프라 얘기하면 그 중장비 같은 것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부분 종목을 얘기하면 일단 캐터필라 많이 얘기하는데 그쵸. 오늘은 제가 제일 따끈따끈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요 일곱 개의 종목만 아시면 인프라 관련 투자는 거의 끝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건 S&P 500에 편입된 것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상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터필라 가장 첫 번째 종목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언제였죠? 작년도 약간의 코로나 발사 터지면서 그때 약간 주춤했지만 지금은 다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 좋은데요. 한 가지 딱 걸립니다. 뭐가요? 한 가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이미 많이 올랐다. 예, 이미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인프라는 아시겠지만 이미 알고 있던 정책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인프라가 굳이 아니어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올라올 만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올라온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약간 문제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프라가 강해진다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거를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캐터필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캐터필라. 최근에 지금 IB 쪽에서 나오는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231달러 선인데 가장 높은 게 260달러 정도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는 벌칸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여러분 혹시 뉴욕 같은 데 가시면 길이 막 뭐라고 하죠? 뚜껑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네. 페인 거. 페인 거죠, 페인 거. 뭐라 그러죠? 싱크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막 도로가 가라앉아갖고 네. 막 페인 거. 그 페인 거에 콘크리트 깔아야 되는데 네. 콘크리트 들어가는 쇠석, 뭐 모래 자갈 등을 이제 공급하는 소재 업체인데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무도 모이죠. 왜냐면 그 도로에 뭔가 깔리는 거 알지만 그 도로의 돌멩에 이 메이커 브랜드가 찍혀진 않거든요. 모르죠. 이 벌칸이라는 기업은 모르는데 대부분의 도로를 다 얘네들이 소재를 만들어서 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그 길이 패어져 있어갖고 상당히 많이 깔아야 된다고 하고 있으면 사실 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일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다 모르는, 저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뭐죠? 브랜드가 꼭 찍혀있지 않고 쓰이는 기업이 되게 많은데 네. 이 기업도 약간의 소리소문 없이 많이 도와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드릴까요? 네. 저는 사실 벌칸이라는 머티리얼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아스팔트 가다가 페인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대로 페이고 국도 가다 특히 장미, 장마철 되면 많이 페이잖아요. 페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대부분이 거기를 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떼우죠. 근데 요즘도 큰 곳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올림픽대로 같은 거가 계속 떼우다 보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높아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같은 거 2년, 3년 한 번씩은 그 올림픽대로 이런 거를 새로 그 걷어내고 키우는 게 많은데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미국에서 이번에 2만 마일을 지금 새로 개보수한다는 거거든요. 2만 마일. 2만 마일이 이번에 이거는 프로젝트 아까 6,800억 달러에 2만 마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2만 마일 엄청난 거리잖아요. 미국은요 떼우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팔트가. 새로 깝니까? 순식간에 다 걷어내고 다시 깝니다. 오, 그 기술력이 있나 보네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잘 안 하죠. 동네는 여러분 동네인데 하잖아요. 근데 동네도 주기적으로 10년, 20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면 때우는 게 아니라 미국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워낙 주게 돈이 없으면 때우겠죠. 그렇지만 제 말씀들이 맞아요. 그냥 하면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어, 그렇군요. 그래서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파인 게 팟홀이라고 하네요. 포트홀. 네, 뭔가 그거를... 이렇게 조금 파인 거. 야, 영어 단어네요. 그 여기 여의도에도 좀 길이 이렇게 네. 하지 않차 지날 때 맞아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네. 이 회사 관심 좀 넣어야겠네. 네, 관심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 혹시 동남아 같은 데 가시면 네. 혹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예. 실제로 경험했던 게 태국에서 예. 이제 뭐 코창이라는 예. 섬으로 갈 때 그냥 그런 우리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를 타고서 다섯 예. 시간을 예. 갔거든요. 예. 정말 고속도로인데도 무슨 비포장처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이거 일단은 이 자재가 약하고 그다음에 더워갖고 다 녹아내려갖고 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멀미를 할 정도였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도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칸이라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모르지만 도로에 쓰이는 채팅 쓸 수 있는데 맞아요. 이래갖고 네. 예산 부족으로 떼운 겁니다. 그렇죠. 많이. 네. 근데 워낙은 오래된 거는 다 걷어내는 게 원칙인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업 네. 커민스도 아마 처음 커민스. 들어보셨죠? 네. 네. 커민스 역시 엔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 방위, 뭐 시추, 버스, 소방, 응급차량 모든 데 쓰이는 사실은 엔진인데 일단 동력이 있어야지 뭘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뭐 인프라가 아니어도 원래 잘 나가는 기업이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인프라가 되면서 더 많이 쓰일 걸로 보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MI로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 다음 종목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우리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교수님이.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광고비 받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나이티.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얘기한 거죠. 유나이티 렌탈인데 보시면 이 홈페이지 나온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고가 사다리 다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한번 하고 안 쓰잖아요. 차 비싸요. 빌리는데. 비쌉니까? 네. 10만 원 넘어갑니까? 10만 원이 뭡니까?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 30만 원 할걸요? 저거 그러니까 뭐 유리창 이렇게 그렇죠. 새로 붙이거나 네. 이삿짐 센터 이렇게 올 때 저런 거 그렇죠. 쓰잖아요. 큰 물건 옮길 때. 한두 번 쓰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빌리는 건데 제가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유나이티 렌탈이 없으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까지. 오, 예, 왜냐면 살 수는 없고 그쵸. 빌려야 되니까. 제가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알잖아요. 아시죠. 제가 좀 아는데요. 세계 최대 중장비 대여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대. 세계 최대. 최대. 미국 당연히 세계 최대가 세계 최대인데요. 이게 보시면 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리 공사하고 큰 거면 진짜 오래 걸리는 공사잖아요. 네. 그럼 거기 잘 생각해 보세요. 먼데 보면 뭐 저 사막을 가고 그런데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거기 보면 사람들 임시 숙소도 지어야죠. 당연히 질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화장실도 지어야죠. 창고도 지어야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전력도 거기 생산해야 되잖아요. 다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영화 스튜디오에서 영화 스튜디오 가면 미국 보면 하나씩 컨테이너들 주인공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그것도 얘네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려주는군요. 네. 인프라 쪽에서 탑 오브 탑이 바로 유나이티 렌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니까요. 네, 아, 디어도 뽑혔는데요. 디어는 뭐 아시겠지만 농기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농기계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굴삭기도 만들고 덤프트럭까지 만들기 때문에 역시 중장비에 대한 어떤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들의 기업도 실적이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잘 팔리는 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딱 보시면 그 일단 색깔 자체가 녹색이죠? 네. 농기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만드는 거다? 약간 아까 말씀, 노란색과 초록색이 맞아요. 색깔이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굴삭기나 덤프트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인프라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이거 필요하죠. 쇠도 필요하죠. 쇠. 쇠. 네. 쇠가 필요한데요. 이거 뭐 종합 제철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말입니다. US 스틸이 이제 우리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보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철강 수입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그렇죠. 주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스물스물해서 이 주가가 X 됐네? 했더니 심볼이 X예요. 뭐 세 됐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X 됐을까? 왜 심볼이 X였을까? 살 수 없게 됐네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X 살 됐네. 수 없게 됐네 X가 이런 X 거. 예, 욕이 아니에요. 예, 누구나 심볼을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 서서히 잠깐 주가가 올라가면서 특히 인프라에 대한 그 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 X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래서 정말 따라 살 수 없게 됐네요. 그렇죠. 한번 길게 보시면 네. 제가 왜 X했다고 하는지 다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재로 쓰이는 기업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7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또 이쯤에서 나와야죠. 관련해서 뭐 종목을 투자하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져봐야 될 게 많고 그런 관련한 ETF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에게 했던 페이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프라에서 N을 뺀 이프라. 심볼이 이프라입니다. 이프라. 뭐 인프라가 또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ETF 이름이 이제 이프라인데. 와 이거 뭐 팝에 이거 죽을 두 개가 제가 섞어놓으면 여러분도 못 찾습니다. 차트 섞어놓으면 못 찾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이제 글로벌 X가 운영하느냐 아이시어즈가 운영하느냐 차이밖에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원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개별 종목 도대체 모르겠다. 네. 나는 모르니까 어렵다 하시고 그렇지만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 중에 하나 고르시면 끝난다. 다만 이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그죠? 많이 올라왔고 우리 교수님 아침에 얘기했지만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팔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앞서 이제 그 다섯 일곱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잘하는 거 유나이티드 렌터를 좀 알고 제가 그 캐터필러 좀 더 아는데요. 캐터필러는 올해 매출이나 이익이 작년보다 좋아졌지만 2019년보다 아직 형편없어요. 네. 아직 이제 딱 기대감이거든요. 맞아요. 2019년 대비 매출도 아직 부족하고 이익도 부족한데 내년에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저 중에 가장 많이들 알려진 건 캐터필러인데요. 캐터필러 많이 올랐다고 지금 홀라당 팔면 나중에 후에 뭐 모르죠. 단기적으로 내일 빠질 수 있고 모레 빠질 수 있겠지만 캐터필러를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소개해 주셨던 ETF의 흐름이 차트 모양이 거의 동일했잖아요. 네. 근데 또 탑10 종목은 다르네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관련한 모든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발표됐었던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전부터도 이미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관련해서 더욱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또 ETF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함께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체크해 볼 이슈 뭐가 있을까요? 예.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오늘 혹시 그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인 거 아십니까? 내일 휴장입니다. 아, 내일 미국은 성금요일로 네. 시장인데 에, 저희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 합니다. 아,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7만 9천 건 지난주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60자를 봤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실적은 카맥스라고 하는 중고차 매매 업체가 좀 나왔는데 중고차가 시장이 좋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마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일 동안에 무료 체험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영문 글로벌 MTS를 아직도 다운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운 받아야 됩니다. 네. 다운 받으시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 신청하시면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되고요. 끝나면 수수료 0.1%가 올라간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에는 다양한 메뉴 구성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추천 포트폴리오에서 종목 하나 볼까요? 오늘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시그나라는 기업인데 네. 시그나는 이제 민영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버니 샌더스다, 뭐 엘리자베스 워런 때문에 조금 정책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갔고요. 오늘 올려드린 거니까. 추천가는 245달러, 목표가는 370달러로 51%의 목표 수익률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모르죠. 가봐야겠지만 시점을 분석하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 추천 관련된 리포트 내용은 미주미 종목 추천 메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고자 이 시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